새롭게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소신을 잊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서 몇 가지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국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심은 항상 국민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보람을 함께하고 국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도전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촘촘히 살피고 출산에서 육아까지 빈틈없는 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의료 환경 개선 등 국민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매 회기마다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과 도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상승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원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더 확충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열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중공 예정인 충청북도의 신청사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신속한 충청북도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의정활동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폭넓게 공개하고 본회의 방침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반부패 근절과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충북은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충북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 엄중한 시기를 집행기관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충청북도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충청북도회가 더 자리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대상결선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조례안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은밀히 점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정과 교육시책에 보다 내실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7월 15일은 오송궁병 이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송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현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지난 재해로 도민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재해에 대한 예방책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164만 도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